다양한 방면에서 이슈를 분석해드립니다. 투데이 분석이고요.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화사하게 입고 오셨어요. 네, 항상 화사하게 입고 오셨긴 했었는데 오늘 더 화사합니다. 하얀색과 분홍이. 블랙 이렇게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얘기는 이번 주에 시장이 급등, 급락이 계속 반복되는 시장이었거든요. 결국은 뭐 주간으로 보면 거의 뭐 보합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질문이 2,500을 또 다시 돌파할 수 있느냐라는 기로에서 또 간밤에 미국 증시는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실패하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가 상승을 위한 조건 뭐가 될 수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아, 네. 뭐 근데 지금 주식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지금 유럽은 프랑스는 신고가를 갔더라고요. 독일도 신고가 직전이고 유럽의 그 남유럽의 돼지라고 불렸던 그리스, 스페인은 뭐 8, 9년짜리 고점을 돌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럽에서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었나요? 유럽이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러시아가 가스를 끊고 이제 그 하루에 쓰는 가스량이나 전기량을 정해놓고 쓸 것이고 전쟁이 더 격화되면서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을 안을 것이고 유럽은 이제 위기가 올 것인데 근데 왜 저러고 있나요? 왜 주식은 다 신고가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잖아요. 무슨 뭐 IMF가 오니 하더니 환율이 뭐 급등을 하고 하더니 지금 지수가 밑바닥에서 다 V자 반등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그 뒤처진 상황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V자가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지금 아까 전에 뭐 세계 증시 다 돌려보면은 V자 반등을 완성시켜가지고 V자가 이제 루트 수학기호 루트처럼 오른쪽이 더 올라와 있는 증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2,500 수준을 논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레벨이 굉장히 낮은 상태. 어저께는 코스닥 코스피가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올랐지만 지금 대만 가권이라던가 니케이보다도 지금 레벨이 아래 있잖아요. 뭐 그걸 바꿔 말하면 올라갈 여지가 많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선도주가 꺾일 때가 문제죠. 선도주식들이 꺾이면은 밑에서 올라오려고 나는 이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꺾여버리면은 거기서 또 커플링이 돼버리니까 그런 지금 그 항상 뒤처지는 그 증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올라가야 돼요. 이때 빨리 커플링 안 하면은 이제 조정받으면 조정은 또 커플링을 기가 막히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지수를 올라가려면. 물론 사실 지수랑 지금 글쎄요. 지수랑은 별로 그 계좌랑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지금 뭐 종목별 수익률이 뭐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포인트만 잡았다면은 사실 지수랑은 지수 ETF라던가 뭐 그런 거에 신경을 쓰면 모르겠으나 지금 이 코스피나 코스닥도 지금 10개월 선을 돌파했으니까 뭐 긍정적인 모습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다른 나라 증시들이 꺾이면 좀 저기 하겠죠. 근데 그 미국에서 지금 뭐 워낙에 저기가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이게 바뀌지 않았나요? 지금 스탠스가 계속 뭐가 좋게 나왔잖아요. 막 무슨 지표가 무슨 고용 지표니 원래 정상적으로 보면은 이거잖아요. 원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네. 줄어야지 좋잖아요. 맞아요. 실업자들이 줄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실업자들이 거리에서 쿠폰을 받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회사에 나가가고 저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소비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제발 FRB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는 뭐라도 하나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지표가 안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희한한 일이죠. 그렇죠. 아니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기를 바라야 되는데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실업자가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러는데 그런 거는 안 보이고 계속 좋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 걱정을 했는데 이게 어느 단계를 이상을 가다 보니까 야 저기서 더 올리기는 힘들지 않아?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거 경기가 진짜로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거 실적 장세인가?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그게 다시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시장이 네. 시장이 이제 잘 나오니까 이제 좋아진다. 왜냐면 주가가 올랐으니까요. 이거 결국 그거예요. 다 기본이 주식 시장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 주가가 오르니까 다른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모든 현상들의 해석이 그 주가가 내릴 때는 전부 악재로 해석을 하고 주가가 오르면 다 호재로 해석을 해요.
이 진짜 웃긴 일이거든요. 지금 주가가 다 오르니까 그게 다 좋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전부 다 악재예요, 그게. 지금은 주가가 지금 프랑스 증시가 신고가를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것이 또 좋게 해석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좋게 나오면은 좋게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인다고 하면은 또 성장주가 환호를 더 하겠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그동안 사실 의약품이라던가 지금 음식료가 초반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끌어당겨줬거든요. 그 다음 타순에서 이제 성장주가 또 메꿔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음식료 제약이 좀 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계속 순환매를 돌면서 아주 좋은 지금 저기로 가고 있다. 다만 코스피는 이제 레벨이 낮다 보니 빨리 올라야 된다, 오르려면. 안 그러면 이제 선도증시들이 조정을 받으면 거기서는 또 기가 막히게 커플링이 돼가지고 이거밖에 안 올랐는데 또 떨어지네? 이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종목을 잘 골라야 돼요, 종목을. 결론적으로.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빠르게 오르고 싶다고 그리고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오를 수가 없어요. 그 순서는 정해져 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게 그 네. 처음에 시작했던 스타트를 끊었던 애가 마무리를 하는 확률이 높아요, 항상. 맨 처음에 가장 강하게 올랐고 가장 높이 간 애가 나중에, 맨 나중에 꺾일 확률이 높고 이렇게 밑에서 천천히 뒤따라가는 애가 금방 꺾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거죠, 항상 후발주자는. 우리 맨날 무슨 정유주, 쉐브론, 엑스모빌이 오르는데 뭐 우리나라 SOE는 언제 올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엑스모빌, 쉐브론 다 오르고 나서 위에서 꺾이면 SOE를 이제 그때 오르려고 하면 이제 꺾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시간이 없다. 우리나라가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포지션이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막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시장이 꺾이죠. 꺾어요? 그렇죠. 어저께 하루 딱 꺾이잖아요. 1조 사니까 꺾였다가 꺾이니까 다시 1조를 파니까 다시 올라요. 그렇죠? 희한하죠? 그래서 1조 샀다 1조 팔았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갑자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또 꺾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니까요. 종목을? 지금 이게. 네. 과열권인 거를 손대면 안 됩니다. 과열권인 거를 손대면은 바로 저기 응징이 내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을 잘 고르자. 어제 위메이드, 위믹스 코인 때문에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더 네.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죽다가 살아난 가상화폐 위믹스. 여기에다가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관련주들의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소장님? 위메이드가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너무 가상화폐 쪽으로 가버려가지고 이게 게임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게임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저 코인인가 그럴 정도인데 지금 일단은 그 한풀 꺾인 건 사실이죠. 인정을 해야죠. 지금 엔비디아가 오르는 것은 인공지능으로 다시 살아나서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GPU로 AI. 엔비디아가 20개월 선을 깬 게 2019년에 처음에 올라왔다가 3년 만에 깨서 무너졌던 게 뭐 금리 가파른 금리 인상 역사적으로 가장 가팔라요. 그 각도가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에 성장주의 미래 가치가 깎여서 떨어진 것도 있으나 엔비디아는 가상화폐를 운영하는데 특히 이더리움을 채굴하는데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필수기 때문에 PC방 노는 PC방 사장님들 그 다 거기 깔아가지고 채굴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급등할 때는 엔비디아가 좋았으나 가상화폐,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엔데믹으로 가면서 이제 다 죽으면서 죽었는데 GPU로 살아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GPU 인공지능으로 살아나고 있어서 엔비디아는 20개월 선을 돌파했으나 세계 최고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이 지금 그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밑에 이런 식으로 지금 장기적인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하방 경직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하방 경직이라는 표현은 여기만 보면은 맞으나 그것은 흐름을 무시한 얘기죠. 여기 위에서 급락을 한 뒤에 행보라는 것은 하방이 경직된 게 아니라 올라가는 탄력이 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가 만약 붕괴가 되면 추가 급락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 급락은 위에서 떨어진 폭만큼 기본 폭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가 깨지면은 엄청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그 가상화폐 최대 거래소의 지금 실적이라든가 주가가 좋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지금 코인의 강세는 없다. 네. 엔비디아가 오르는 거는 코인의 강세로 오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위메이드가 뭐 지금 사실 위메이드를 가지고 지금 네오이즈라던가 넷마블이라던가 NC소프트처럼 뭐 지금 신작 얘기를 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올라온 게 뭐 신작 모멘텀이나 이런 거가 그래요. 뭐 1%도 1%나 몇 프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른 폭의 한 90% 이상은 이 코인 얘기 때문에 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위메이드의 어떤 리믹스가 일단 살아났기 때문에 뭐 또 뭐 말이 많다라고 그 세계에서 뭐 닥스라고 해가지고 그 다섯 개 단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는 뭐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나왔는데 또 뭐 어쨌다 막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소식이 나와가지고 지금 기사회생했죠. 그리고 이게 아무 데서나 기사회생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딱 규칙이 있어요. 그쵸? 120개월 선에서 반등하고 지금은 또 60개월 선에서 반등했죠. 한치의 오차가 없다니까요, 지금. 여기 딱 보면은 이동평균선을 무시하면 안 돼. 이게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에 여기서 맞춰가지고 이게 나왔느냐. 맞아요. 그 미스터 마켓이 미스터 마켓이라는 가상의 존재가 다 여기 이런 그 중요한 지지선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10개월 선에 물려있죠. 지금 아까 전에 10개월 선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셨죠. 몇 개월 만에. 여기 이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예요. 10개월 선을 지금 2022년 4월 달에 깬 이후에 지금 거의 1년입니다. 1년 만에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20개월 선까지 열리는 것이고 여기를 돌파 못하면 또 잠깐의 반등으로 그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의 반등으로 그쳐버리면 이제 그게 머리 위에 있으니까 계속 나오는 매일매일 바뀌는 그 소식에 따라서 급변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급변동에 주의를 해야 된다. 뭐 우리 개인 투자자와 위메이드 대표님의 상황은 다르다. 우리 개인 투자들이 그렇게 많은 자산으로 강력하게 지금 보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그래서 잘 알아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다. 매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 어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이슈로 급등을 했으면 접근 안 하는 게 나은 건가요? 아니면 게임주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는 좀 자제해야 되겠죠? 게임주를 근데 엮어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신작 모멘텀이 있는 네오이즈는 혼자 좋아요. 근데 지금 NC소프트라던가 펄어비스는 좋지가 않잖아요. NC소프트는 신작 모멘텀이 있는데 스론 앤 리버티가 정말 명운이 걸린 게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고 펄어비스는 내년으로 붉은 사막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공백기 때문에 오를 모멘텀이 없는 것이고 근데 저기 네오이즈는 지금 피해거지 피노키오 그 지금 콘솔 게임이 이제 곧 나와요 상반기에. 그래서 지금 신작 모멘텀이 있어서 오르는 것이고 근데 위메이드는 지금 게임 문제가 아니라 코인으로 걸려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죠. 기술적인 흐름은 좋아요. 기술적인 차티스트가 보기에 지금 매수의 관점이죠. 왜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월봉에서 60개월 선이나 120개월 선 중요한 부분에서 반등을 했죠. 그럼 이제 월봉보다 작은 주봉으로 가보면 되는 거죠. 주봉에서 뭐가 나왔나요? 20주선 돌파가 2022년 2월 달에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행해져 오던 규칙이 반대로 깨질 때 그때가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지금 변화의 시작이 나타났죠. 그럼 최소한 60주선까지는 기술적으로 열리겠죠. 72,000원 부분까지. 그렇기 때문에 매매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지금 매수의 기회입니다. 근데 그 매매를 넘어서서 지금 이 위메이드의 게임이라든가 코인을 보고 중기적으로 투자를 가져갈 것인가는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 상황으로 뭐 기술적으로는 지금 그렇죠? 매수해볼 만한 구간입니다. 손절가를 정해놓고 7만 원대 라인을 지금 과열권도 아니고요. 2021년도 9월달, 10월달에 이런 과열권에서 사는 게 문제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과열이 식은 데다가 밑에서 처음으로 규칙을 깨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지금 뭐 위메이드가 아주 무슨 초소형주도 아니고요. 차트를 막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 매매의 관점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공간은 충분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매수의 관점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물리신 분들도 꽤 되거든요. 제 주변도 보면 거의 75% 손실을 보고 있고 어제 상한가 찍자마자 바로 눈물에 손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신 분들께서는 계속 좀 들고 가도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 그 어려운 문제죠. 본인이 선택을 해야죠. 정말 강한 종목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물량 공세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종목을 정말 잘 찍어야죠. 그러니까 위메이드를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더 큰 물량을 완전히 제대로 가는 거를 찍어가지고 거기에서 손실을 만회시켜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위메이드 손실분하고 엮어갖고 팔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 전략이 통하려면은 종목을 제대로 골라야죠. 소장님 계시죠? 거기다 물량을 근데 제가 말한 거는 이미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무 유효성이 없습니다. 이미 한두 달 전부터 꽁트를 통해서 말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완성 단계고 전부 초과열권으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는 거의 뭐 저기밖에 안 됩니다. 드라마 다 끝나고 난 뒤에 드라마의 소회를 밝히는 드라마가 한창 하이라이트 때 저기를 해야죠. 카지노가 지금 방영이 되고 있을 때 신나야지 카지노가 다 끝나고 나서 1년 뒤에 소회를 쓰는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게 떨어지죠. 열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대로 잡았다면은 그렇죠. 위메이드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았겠죠.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은 워낙 급락을 했었고 큰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긴 하지만 철저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잘 활용해보자. 기술적인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해보시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면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마트 그리고 삼성물산이 주주 환원 정책을 내비치면서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매입해서 소각하는 그런 일정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제 주주 환원 정책 나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동안 너무 인색했기 때문에 사실 뭐 저평가의 원인이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뭐 온라인 자산운용을 자꾸 얘기해가지고 온라인 자산운용하고 뭐가 친분이 나는데 그게 아니라 온라인 자산운용이 가장 어필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고 이제 그렇죠. 일단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의 그 입장도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 정말로 그런 기업을 생각해서 들어온 거면은 10년씩 보유를 해가지고 기업의 체질을 바꾸고 기업과 동행을 해야지. 그럼 강성구 펀드가 뭐 그러면 한진칼 들어가서 있었던 기간이 얼마냐? 3년 아니냐고. 3년 뒤에 엑시트하지 않았냐고. 그럼 그게 정말로 기업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이 친구를 평생 친구로 가져갈 거라고 데리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친구랑 영원히 뭐 계약 기간 없이 친구인데 계약 기간이 어디 있어요? 계속 친구를 맺어야지. 갑자기 친구한테 계약서를 쓰더니 너는 나랑 너무 친한 친구니까 3년 동안 최고의 친구로 지내자고 계약서를 쓰자.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쪽 반대쪽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이게 결국 기업 너네도 결국 수익을 얻기 위해서 기업 사냥꾼인데 기업 사냥꾼의 얼굴을 좋게 예쁘게 포장하려고 겉으로 무슨 주주 환원이니 주주같이 재고니 우리가 뭐 정의의 사도인 것만큼 마냥 뭐 그러고 있느냐 그런 저기도 있더라고요. 관점도. 행동주의 펀드들의 이 지금 요 시도들이 긍정적인 부분들이 응원을 받다 보니까 반대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압박을 넣어서 변하는 부분도 있고 기업이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재벌 3세들, MZ세대들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뭔가 신문물을 배웠던 사람들이 생각이 지금 전환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뭐가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 갑자기 러쉬를 벌이고 있고 예. 지금 우리금융지주가 저기 하고 있죠. 우리금융지주가 뭐 증권사니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니까 거기 온라인 자산운용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차라리 그걸로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 다음에 소각을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지금 그 주식 쓰레기 소각장을 가보면은 줄을 엄청 서 있대요. 번호표 받고 오픈런을 해야 된답니다. 주식 쓰레기 소각장이요? 아니, 그냥 재미로 얘기한 거죠. 진짜 가서 불태우진 않죠. 근데 그만큼 많잖아요, 지금.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겠다는 기업이 매일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매일 뉴스가. 지금.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은 주주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주식이 1도 안 올라도요. 떨어지지만 않으면은
매일 그냥 똑같아. 내가 횡보를 해요, 주식이. 주식이 한 달 동안 횡보를 해도 나는 이득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기업이 내 주식의 일부를 사가지고, 아니, 회사의 주식을 사가지고 불태워버리니까 주식 없어지네요, 알아서.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갑자기 러시를 벌이니까 인적 분할. 인적 분할을 하면은 무조건 인적 분할을 해요.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유니드 인적 분할했죠? 유니드 인적 분할해서 유니드 회사 두 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하나 갤러리아 또 상장해요. 뭐 옛날에 하나 타임월드가 있었는데 또 상장하고 그 뭐 이상하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분할은 무조건 인적 분할. 그리고 돈이 있으면 괜히 엄한 짓 하지 말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주주의 눈치를, 그러니까 전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생각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눈치를,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 언론에서도 압박하고 행동지 펀드도 압박하고 시대의 흐름 때문에 눈치를 봐서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정말 자신이 변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너무 동해가지고 이제 변화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이 정말 100% 동해가지고 CEO분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런 것들이 러쉬를 벌이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주가에 도움이 되면 그냥 개인 투자자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까 말한 대로 뭐 나중에 그게 뭐 기업 사냥꾼이 올려가지고 팔고 나가고, 그거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산 저기 입구에 있는데 이미 저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쟤 산 정상 가갖고 우리 버리고 주르륵 내려가면 어떻게 해? 우리 산 속에서 길 잃는데. 우리 지금 산 입구에서 이제 들어가갖고 물병 메고 등산 배낭 메고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라던가 인적 분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주주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주주들이 지금 계속 싫어하는 걸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단. 물적 분할 진절머리 나게 싫어하시잖아요. LG화학이 이렇게까지 급등을 안 했으면은 원성이 더 심했을 거예요. 다행히 LG화학 주가가 급등해주니까 지금 저 모양이지, LG화학 주가 급등 안 했어봐요. 지금 물적 분할 해가지고 LG에너지솔루션 아직도 지금 여기 마음의 앙심을 품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인적 분할은 아주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물적 분할은 수직적 분할이어가지고 이 기존 주들이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LG화학의 기존 주주들이 무슨 혜택을 받나요? LG 에너지 솔루션 재상장 해버리니까, 재상장 아니라 신규 상장 해버리니까 청약을 해야 되니까 똑같은 경쟁률에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유니드 같이 인적 분할 해버리면은 기존 주주가 가만히 있어도 그 두 개의 분할대로 들어와요. 수평적으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그걸 원하는 거죠. 카카오의 사태에서도 그런 걸 본 것이고, 계속 쪼개기 상장을 통해가지고 계속 끌어당기는 게 우리한테는 이득이 없다. 왜냐면 신규 상장을 해버리면은 상장 일날 사면은 따상을 가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튿날 사야 되는데, 그럼 몇 배를 더 주고 사야 됩니까? 지금 주가가 최대 2배, 공모가의 200%에서 플러스 30%로 끝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돈을 주고 사면,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구주주들은 다 그 머리 위에 대고 파는 거죠.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뭐 한 주씩 그 균일 배정을 해준다거나, 뭐 그 배정 확률을 높인다고 하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인적 분할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인적 분할, 뭐 자사주 매입 소각, 아니면은 배당률 높이는 것들, 이렇게 하면은 말 그대로 뭐 골드만삭스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니 하는 것처럼 PBR 뭐 1배 뭐 이 정도 수준을 갈 수도 있겠죠. 나중에. 그런 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런 방향이고, 그리고 카카오와 LG화학이 보여줬던 반주주 행동이 오히려 좋은 현상으로 전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각을 하고 주주의 눈치를 보는 거, 기업의 주인은 오너가 아니라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눈치를 봐야죠. 이게 좀 잘 되고 있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3천, 그리고 내년에 4천, 5천 이렇게 갈 수 있고, 5천 가도 사실 우리나라 비싼 건 아니거든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 사냥꾼이라는 이름으로 온다 하더라도 철저히 이 방향성으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자면, 이 삼성물산 자체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 말고도 본다면 좀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 삼성물산이요? 네. 근데 삼성물산은 좀 그 저기랑은 다르잖아요. 단순히 건설주로는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건설업은 사실, 그렇죠? 제가 말한 대로 20년선 아래에 있는 건 안 건드리기 때문에 건설업황은 좋지 않은데, 이게 또 삼성전자의 지주회사격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네. 글쎄, 몇 년 변화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그쵸, 지금 많이 안 그쵸? 들어요. 거의 그냥 갖고 있어도 제자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주가가 폭락했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살았다. 아, 근데 이게 주식에서 일단 어떻게든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이게 올라야 되는데. 아, 그런 건 있어요. 한국전력도 그렇고 삼성물산도 그렇고 박스권 매매는 가능해요. 지금 삼성물산도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박스권 상단을 노리는 전략.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이나 삼성물산이 무슨 뭐 그런 매력은 없거든요. 뭐 저기 매매를 해가지고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 메리트는 없는데 한국전력도 그렇고 지금 삼성물산도 그렇고 초장기 박스권 바닥이에요. 지금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죠. 이거 언젠가 1994년도 바닥이에요. 지금 1993년도 94년도 주가를 지금 가고 있다고. 25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투자가 아예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우량주 장기 투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량주 장기 투자했는데 손실 났어 지금. 물가 상승률도 안 돼요. 근데 이건 있어요. 박스권 하단부에 사면은 거의 100% 확률로 이득입니다. 한국전력도 그렇고 지금 삼성물산도 그렇죠. 네. 삼성물산도 2014년 바닥입니다. 지금 8년 전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서 16만 원을 노리는 전략은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삼성물산이나 한국전력은 이렇게만 하세요. 그냥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초장기 박스권 하단에서 사서 초장기 박스권 중단을 지나가면 수익 실현한다. 이 마인드로 그냥 나가면 돼요. 네. 그래서 삼성물산은 11만 원에 사서 14만 원 이상 갈 때 팔고 한국전력은 18,000 원 수준에서 사서 25,000 원을 넘어가는 수준에서 3만 원 사이에 팔면 됩니다. 네. 그 네. 전략이 지금 맞아 떨어지는 타이밍이 왔어요. 삼성물산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다뤄주셨고요.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포마드 가르마로 금요일을 장식해 주셨던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